오늘 영상의 주제는 원대후와 투대후입니다. 대후가 하나밖에 없는 원대후와 두 개가 있는 투대후에 관한 설명인데요. 대후라는 것은 디퍼런셜 기어라고 하고요. 생김새는 이 돌아가는 바퀴의 기어 박스를 가리킵니다. 올라가서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 동그랗게 부동축 중간에 있는 기어박스가 보이죠? 이걸 대후라고 그러고요. 이게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원대후라고 부릅니다. 보시다시피 원대후 차량은 굴러가는 구동축 바퀴는 항상 땅에 닿아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대후가 붙어 있지 않는 바퀴는 지면에서 뛰었다가 내렸다가 필요에 맞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대후 차량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대후가 하나밖에 없으면 기름을 적게 먹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동그란 거, 이게 대후고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원대후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우 안에도 기름이 들어가는데요. 대우 오일도 원대우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겠죠. 대우가 없는 뒤쪽 바퀴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동그란 대우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원대우라고 그러고요. 원대우 차량은 지면에서 바퀴를 띄었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도 아끼고요. 연비도 좀 더 우수합니다. 예전에 길이 안 좋았던 시절은 이 대후가 두 개 있는 투대후 차량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최근에는 원대후 차량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지금 전면에 보고 계시는 차량은 덤프트럭인데요. 앞에 핸들로 조작 가능한 바퀴가 4개라고 해서 앞에 바퀴가 4개인 녀석 해서 앞사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앞사발이 덤프. 덤프는 굉장한 힘을 요구하고 안 좋은 비포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두 바퀴가 둘 다 엔진의 힘을 받아 굴러가야 되는 투대후를 기본으로 할 것입니다. 대후통이 두 개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뒤쪽에 대후가 보입니다. 이 앞에도 보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후가 두 개 달려있는 투대후를 덤프는 기본으로 합니다. 컨테이너 트럭 같은 경우에는 원대후, 투대후가 옵션이고요. 덤프는 다 투대우입니다. 기본적으로 비포장 산을 올라다니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 연식이 조금 있는 트랙터 차량인데요. 투대우 차량입니다. 대우가 두 개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앞쪽에 대우가 하나 있죠? 3축으로 한번 가볼게요. 3축으로. 3축 뒤쪽에도 역시 대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투대우 차량이라고 하고요. 투대우 차량은 바퀴가 4개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힘이 강하겠죠? 길이 안 좋은 길, 비포장 길을 잘 달릴 수 있고요. 컨테이너 트럭은 요즘에 길이 워낙 좋은 데로만 다니기 때문에 원대후가 대부분입니다. 투대후는 연비가 좀 떨어지고 대후 오일도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투대후 차량 같은 경우는 이 3축 바퀴도 항상 땅에 닿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대후 차량은 2축과 3축이 항상 땅에
이렇게 항상 다 있고요. 그래서 바퀴의 소모라든지 연비가 좀 안 좋은 편에 속하겠죠. 그래서 원대고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대우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대우의 역할은 이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가 직진을 할 때에는 동일한 회전을 보이는데요. 커브를 돌 때 바깥쪽 바퀴가 많이 굴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쪽은 적게 구르고 바깥쪽은 많이 구르게 서로 다르게 구른다라고 해서 디퍼렌셜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일본식으로 옛날 사람들이 대우라고 불러서 지금까지 대우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좌우측 바퀴의 회전수를 다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디퍼렌셜 박스 대우의 역할입니다. 아시겠죠?